벌써 일어났어? 어. 일찍 깼네. 빨리 할게. 조금만 기다려. 지나가는 건가? 그럼 다른 데 숨겨놨나? 내가 충전해줬어. 중요한 전화 아니야? 계속 메시지 오는 것 같은데? 중요한 일이야. 빨리 연락 줘. 내가 지금... 놈을 흔적도 없이 처리한 건가? 평소 안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. 돈을 담으려고. 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. 오늘 케냐산 콩 들어왔는데. 아, 이거예요? 예. 커피 콩? 무슨 속셈이지? 안 사시면 후회하실 겁니다. 아, 향이 좋네요. 둘이 아직 협력하고 있다는 건가? 왜 불을 낸 거야? 선배 짐은 남아있으면 경찰에 들킬 수도 있고 또... 확실히 닦았어. 뭐라는 거야? 진짜 미치게 듣고 싶다.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나으니까요. 선배한테 곤란한 일 생기면 안 되고. 생각해 주는 거 고마워. 그치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돼. 저도 제 방식대로 선배 지켜요. 그림은 어떻게 된 거야? 경찰 만나셨어요? 어째서 그런 그림을 남겨놓은 거야? 무슨 일 생기면 다 제가 책임져요. 저 혼자 한 걸로. 그 증거로 남긴 거예요. 유민아. 사실 선배 그림 차마 태울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. 너를 어쩌면 좋으니. 선배. 전... 물건 확인시켜줘. 돈이다. 내가 저 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. 잘 부탁할게. 어떻게 된 거예요? 어젯밤에 신랑이 하다가. 진짜 그 자식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. 괜찮아, 유민아. 그 인간만 없었으면 선배도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. 내 선택이야. 저도 제 선택이에요.
무슨 일 있어도 제가 선배 지켜요. 여기. 무슨 일이야? 여기 지금 위험해. 진짜 위험한 거 따로 있어. 아직도 자기 와이프 몰라? 알고 있지. 전부 아내가 꾸민 짓이라는 거. 자기야,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? 아독키신 놈 와인, 그걸 증거로 갖고 있어. 어떻게? 바꿔치기 한 거지. 경찰이 알면 우리 둘 다 난처해진다. 밤새 생각해봤거든?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. 아니면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볼까? 50억. 둘이서 50억을 가로채는 거야, 어때?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? 와이프 미대 후배라는 놈. 그 자식이 공범이야. 실종됐다는 성유민? 와이프한테 완전 미친놈이야. 그 놈이 갖고 있어. 내가 확인했고. 당신 지금 어디야? 어디긴 가게지. 이 번호 어딘지 몰라? 이 가게 번호는 당신 왜... 핸드폰을 가게에 놓고 간 것 같아서 다시 왔어. 당신은 없네. 아, 그랬구나. 나는 좀 전에 나왔는데. 아... 데리러 와줄래? 그래, 내가 바로 갈게. 간다. 이거 내가 돌려줘? 송유민 위치 파악될 때까진 돌려주면 안 돼. 대단한 작전이네. 똥개 우연 시득한 것도 아니고. 핸드폰은 못 찾았어? 집에서 흘렸나 봐. 가서 찾아보지 뭐.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집에 들어오니까 좋으네. 그러게. 문이 열렸어. 차를 바꿔야 되나?